네, 딱 진입해서 40틱 수익 주고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데, 그래서 6틱 오버 됐고요. 41틱 줬네요. 네, 17081 매수 다시 대기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는 036 자리 있습니다. 네, 삑삑 소리 들리시나요? 어제 장난감을 또 하나 샀는데, 다른 거는 꾹꾹 눌러야지 소리가 나서 소리가 아직 입으로 큰 것들을 확 물질 못하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소리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도 처음에 넣어줬더니 되게 무서워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지네가 누르네요. 네, 훨씬 더 많이 울리네요, 지금. 네, 저거 사주고 나면은, 네, 하루 종일 빽빽거려서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. 네, 근데 아직은 뭐 애들이 가벼우니까. 네, 그래야죠. 네, 이번에 좀 살짝만 내려오면 체결될 수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보고요.
네, 오늘 오전부터 그 청약 홈이 마비된 거 아시나요? 네, 어제부터. 오늘 조금, 네, 좀 심하죠. 로또 청약. 목동에, 동탄에, 서초에 난리 났죠, 지금. 과연 알려주실까요? 사라지실 것 같은데. 그런 로또 같은 게 출판사들 있잖아요. 작은 출판사들이 요즘은 좀 매수 덜한데, 네, 주문이 매수 체결되었습니다. 체결됐고요. 요즘은 조금 덜한데, 예전 같은 경우는 작은 출판사 하다가 책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베스트셀러 이상 터지면은 네,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. 로또죠. 그래서 책을 그냥 적자가 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한 권씩 계속 내는 거예요. 그래서 10권, 뭐 30권 내다 보면 그 중에 한 권이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인데. 한 예로 그 뭐죠? 그리스 로마시나 그 책을 처음에 이제 그리고 만든 그린 사람이 네 권인가 세트로 묶어서 출판사를 20군데 다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. 그랬다가 한 출판사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출판사에서 자기네도 지금 출판사 접으려고 한다. 사무실 한켠에 재고 책들 쌓여 있고. 네, 차미드님 어서 오세요. 재고 책들 쌓여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면 자기가 사주겠다. 그런데 네 권을 200만 원인가? 200인가 400 주고 산 거예요. 저작권을 산 거죠. 저희 나라는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게 많이 안 돼서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그런데 그 책을 내면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 출판사가 종로에다가 빌딩을 지었죠. 그러니까 어떤 책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. 지금 계속 하방으로 내려치는데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출판사들 뭐 사장단 모임이 있으면은 그 모임에서 간혹 가다 이제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. 망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, 대부분 사라지는 이유가 그렇게 책한 권이 이제 베스트셀러 올라가서 돈 벌어서 모임에서 빠지는 거죠. 그돈 벌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돈다 뺏기고요. 어떻게든 사람들은 다 뜯어먹으려고 도망가야 돼요. 돈 벌면. 네, 036 자리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뭐 본청을 하든지 짧게 끊어야 되겠죠. 네, 오늘 비 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?
네, 또안 오는 걸로 다 바뀌었네요. 아, 그래요? 비 온다고 그랬어요? 근데 날씨 정보에는 안 오는 걸로 돼 있는데요. 내일까지, 모레까지, 목요일까지 비는 안 오고 흐린 날씨로 되어 있는데. 네. 기상청은 날씨 예보가 아니라 현재 날씨, 실시간 날씨 알려주는 정도? 그거는 누구나 알수 있는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036 체결됐고요. 네, 081이 손절이 좀 났는데, 이전 저점 깨고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네요. 지금 036 위로 살짝 올리고 있고요.
네, 지금 마지막 파동이 계속 내려가네요. 그 다음에는 17, 아니 16, 98, 4 매수 자리로 볼 거고요. 네, 상방에는 17149 매도 대기하겠습니다. 네, 매미가 거의 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는데 가끔 가다가는 방충망에 매미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튕겨내고 그러는데 저는 17층에 있습니다. 17층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. 네, 지금 강하게 한번 올려 쳐야 되는데 못 올리고 여기서 그냥 횡보하면서 와리가리 하고 있고요. 012도 마디과가 있던 자리이긴 한데 조금 이상한 자리를 찍고 있네요. 중간에.
네,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야 꺾여 올라갈 텐데, 거래량이 확 나오진 않네요, 아직. 네, 월물이 바뀌면 패턴이 바뀌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하죠. 기존에 움직이던 방식하고 뭐 가격대가 살짝 틀어지니까.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면은 지금 여기 040 딱 맞물려 있죠. 041, 040. 여기 뚫고 꺾여서 올라가면, 네, 요 순서대로 갈것 같고요. 지금 확 내려쳐 놓고서 멈춰 있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062에도 저항대가 좀 있긴 하네요. 이렇게 쭉 내려쳐서 요 중간에 뭐 매도 잡기는 조금 애매한 상태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. 네, 항상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할수 없으니까 기다려야죠. 좀 다른 거를 할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.
네, 현재 30틱 정도 올리고 빠지니까 여기서 청산을 하시는 게 좋겠죠. 중기 이평선에도 좀 걸렸고요. 네, 한번 살짝 반등하고 그냥 멈춰버렸네요, 또. 네, 한번더 상방으로 올리는 거래량이 좀확 터져줘야지, 뭐, 지그재그선이나 여기 203 정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지금 흐름이 없으니까 9시, 아니, 11시 반 되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.